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무점TV입니다. 오늘은 조명을 전부 다 끄고 촬영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뭐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워킹라이트 작업등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못생겼다. 조명 좀 켜야지. 아우 좀 낫다. 괜찮나요? 저는 작업등을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봐요. 밝냐, 안정적이냐, 내구성 좋냐, 하나를 추가하자면 눈이 그렇게 많이 부시지 않냐, 이렇게 세네 가지쯤을 보는데 이 제품은 거의 부합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저기를 보고 있죠. 지금 저기 서 있거든요. 최대 높이 2m로 작업 시에 그림자에 가림 없이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고요. 그리고 3600루멘으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전부 다 비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원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만 비출 수 있습니다. 2면 비출 수 있습니다. 3면 비출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렴해요. 그리고 내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방수 방진 등급이 IP44로 꽤 우수합니다. 막 물을 들이부어도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뭐 습기가 많은 현장이나 먼지가 많은 현장이나 뭐 누수 현장이나 그럴 때 쓰기에는 충분히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점, 많이 울리는구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생겼고요. 실제 키를 책정을 했을 때 2m 10이 조금 넘습니다. 삼각대만 2m라고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렇게 키가 크고 안정적이려면 아랫부분이 넓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되게 잘 서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키를 줄여서 아까 제가 헤드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헤드 각도가 180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럼 천정을 쏴서 은은하게 비출 수도 있고 완전 아래로 향해서 스포트라이트 식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만 쏠 수도 있고 이면을 쏠 수도 있고요. 삼면을 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접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신경을 썼다고 느끼는 게 패킹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앞쪽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꽤 튼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격에는 버틴다는 거죠. 물론 제가 폴리카보네이트를 망치로 깨본 적은 있지만 보통 잘 버팁니다. 그리고 쉽게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근데 캠핑용으로 쓰고 싶은 게 실제로 캠핑용으로 많이들 구매를 해 가신대요. 이게 전기가 42W인가 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는 전기가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제품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키를 쫙 높인 다음에 테이블로 쏘면은 캠핑장에서는 웬만한 조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 조절이 가능하니까 남한테 피가 가지 않게도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와, 그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삼각대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네요. A+ 등급의 ADDR 60개를 넣어놨다고 하니까 ADD의 내구성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지? 요즘 ADD는 밝기는 정말 웬만하면 다 밝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면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ADD 알맹이 신경 썼고요. 내구성 신경 썼고요. 삼각대 경고함 신경 썼고요. 사용자의 편의성 신경 썼고요. 이제 해가 거의 저물어 가서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얼마나 밝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3800루멘인데 이 정도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캠핑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고스펙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쓰기에는 지금 이 부분이 한 30평이 조금 넘거든요. 이 정도면은 현장에서도 키만 높여서 이렇게 쏘고 있으면 나처럼 쓸 수 있겠네요. 저 제품 금액이 13만원 정도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캠핑용으로든 작업용이로든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LED 워킹라이트 작업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